다른 리본 TV입니다. 제네시스 해피니스를 다루고 있죠. 장세기 행복론을 다루고 있는데 장세기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을 조망하는 책이 나왔습니다. 결정장애 치유라는 제목을 달았고요. 인터뷰 결정장애자 아브라함, 즉 아브라함을 결정장애자라는 가상을 통해서 그 결정장애자였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결정의 달인으로, 선택의 달인으로 만들어 가시는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아브라함 스스로가 그 믿음의 수준에 도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. 이 책을 읽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본인의 결정장애도 치유받게 될 겁니다. 결정장애, 최근에 현대인들에게는 사실 누구도 예외가 아닌 현상이죠. 우리가 흔히 햄릿 증후군 또는 선택장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. 이 선택할 일이 너무 많은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결정장애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스스로가 나 결정장애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너 결정장애지 이렇게 말을 해도 쿨하게 인정하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. 총 30개의 꼭지를 담고 있는데요. 우선의 일부에서는 인터뷰 사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. 왜 현대사회는 결정장애자를 양산할까? 두 번째, 왜 신앙인도 결정장애자가 될까? 왜 아브라함은 이 부흥사들의 단골 메뉴였을까? 왜 인터뷰 시기는 아브라함의 말년,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 한 달 정도로 잡고 출발을 했습니다. 2부에서는요, 아브라함을 부르신 필연적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인터뷰 번호가 1번에서 30번까지 가는데, 자, 1번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나? 2번, 왜 아브라함의 부름이 제2의 창조인가? 3. 왜 하나님은 선악과라는 안전장치를 만드셨나? 4. 왜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나? 5.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나? 6. 왜 아브라함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나? 7. 왜 아브라함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셨나? 8. 왜 아브라함에게 롯은 보험이었나? 9.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오자마자 실수부터 했을까? 10. 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은 사기에 해당했나? 3부는 아브라함의 치유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. 11번, 왜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일찍 죽었나? 12. 왜 하나님은 꼭 딜레마 상황일 때 라야 개입하시나? 13번,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롯을 떼내셨나? 14. 왜 아브라함은 목숨 걸고 롯을 구했나? 15. 왜 하나님은 자신에게도 의무를 지우셨나? 16. 왜 가정에선 여자 말을 잘 들어야 하나? 17. 왜 하나님은 이삭 탄생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나? 18. 왜 이삭 탄생 전에 할례를 행하라 하셨나? 19.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셨나? 20. 왜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하나뿐인가? 4부에서는 드디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선 아브라함을 다루고 있습니다. 21번, 왜 아브라함은 중재자의 모델인가? 22.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셨나? 23. 왜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분리시키셨나? 24. 왜 강자가 약자에게 절절 매나? 25. 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 하셨나? 26. 왜 이삭은 죽기까지 순종하였나? 27. 왜 제네시스는 해피니스인가? 28. 왜 욥이 받은 갑절의 복은 고난을 견뎌서가 아닌가? 29. 왜 하나님의 기준은 때에 따라 다르나? 30. 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나? 그리고 맺은 말은 결정장애의 치료제는 믿음이다 라는 말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
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, 하나님의 인간적인 면, 끝까지 참고 견디시면서 한 사람을 어느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그러면서 인간의 자존심을 끝내 세워주시는 그런 과정을 볼수 있고요. 처음에는 이 선택장애, 결정장애자였던 아브라함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추호의 의심의 여지도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.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